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고대 로마 시절로 추정되는 12면체 유물이 영국 링컨셔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유물은 고대 로마의 통치를 받은 영국 지역에서는 총 33개가 발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130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유물이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고학자들도 이 12면체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 문헌에 묘사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발굴된 12면체들의 크기가 전부 다 제각각이어서 뭔가 측정을 위해 사용되지도 않았고, 마모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봐서 도구로 쓰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퉁쳤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네이트 판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글이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미스터리 사연이라면서 많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인데요. 2020년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는 결혼 1년 반 차인 새댁이고 남편과는 34살 동갑내기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악몽도 꾸었다고 하는데요. 자다가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깨기도 하고, 발작적으로 기겁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발을 허공을 향해 걷어차고, 글쓴이 팔을 너무 세게 쥐어서 피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 5일 정도를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데요. 거의 하루에 제대로 자는 게 2시간 남짓도 안될 때가 많아서 이 가위 때문에 남편 몸무게가 17kg나 빠졌다고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 유도제 처방도 받았는데,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가위를 눌리진 않는데 하루 종일 술덜깬 것처럼 멍하고, 잠을 자도 잔 기분이 아니라 눈 감았다 뜬 기분이라고 하여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베개, 침구류, 자세, 바닥에서 자보기 등다 했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고, 본인은 잠은 잘 자는데 남편 때문에 신경 쓰느라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도 점점 디테일해져서 어느 날 꿈에는 회사 창고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네 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데요. 한 명은 키가 2m 50은 될것 같이 생겼고, 한 명은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로 얼굴을 까맣게 칠했는데 웃고 있고, 한 명은 눈동자가 한쪽에 두 개씩 있고, 한 명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데 쉴새 없이 뭘 먹고 있었다고 하며, 우리는 죽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순간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동료들과 뒤돌아서 밖으로 뛰는데, 뒤에서 팔 여러 개가 자기를 붙잡고는 귀에다 대고 기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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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면서 키득거렸다는데요. 그 순간 비명 지르는 남편을 글쓴이가 깨웠고, 새벽 3시였는데 남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얼른 따뜻한 차를 끓여서 먹였는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저렇게 설명해 준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실에서 낫을 들고 쫓아오는 괴한에게 쫓기는 꿈까지 정말 디테일한 꿈들을 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냐며, 효험이 있다면 굿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굿을 하라고 한다든지 매트릭스 밑에 쿠킹 오일을 전체적으로 깔아 수맥을 차단하고 난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경험담, 방을 바꿔서 자보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추가 글이 올라옵니다. 많은 의견 감사하다며, 처음에는 그냥 잠을 좀못 자는 증상이었는데 점점점 순차적으로 심해진 거라며, 정신과를 가보자고 하여도 남편은 정신병이나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여 확고하게 안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둘다 종교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도 얻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상으로 뇌질환이나 수면장애 등의 문제 부분도 제기하여 일단 그쪽을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에 자꾸 멍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사진도 보여줍니다. 정말로 한두 군데 멍이 든 것이 아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신경 정신과, 무속 신앙, 종교 순으로 해보자고 하려고 한다는데, 쫙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친한 형님분과 했던 카톡 내용을 찾아 첨부한다고 보여줍니다. 정말로 앞에 이야기한 아주머니 4명에 대한 설명을 아는 형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이 올라오는데요. 여러모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라도 드리는 마음에서 글을 남긴다며, 남편이 지난 7월에
7월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합 검진 후 수면 클리닉 치료를 병행 중이었고 수면 중 각성 장애와 행동 장애 등의 수면 질환 판정을 받고 휴직과 함께 통원 치료,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던 중에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을 빨리 가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며 다시는 글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남은 생들 행복하시기 바란다며 마무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원인에 대한 추측은 했으나 확실히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일본의 SOS 사건입니다. 1989년 일본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인데요. 구조대가 등산 중 행방불명되었다는 조난자를 찾기 위해 다이세츠산 일대를 헬기를 이용해 수색하고 있었는데 산의 정상 부근인 해발 2300m 근처에서 SOS 문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낡은 자작나무를 모아 만든 세로 5m, 가로 20m에 달하는 큰 규모의 구조신호 였다는데요. 그곳을 중심으로 인근을 정밀 탐색한 결과 이 신호와 3km 떨어진 곳에서 조난당한 남성이 발견되어 그렇게 구조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SOS 문양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또 다른 조난자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다시 SOS 문양 부근을 정밀히 수색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며칠간의 수색 끝에 유골과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는 세면도구와 물통, 카세트 플레이어와 4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3개의 테이프는 그냥 만화 주제가가 녹음되어 있었지만 1개의 테이프에는 도와달라,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이다, 여기서 끌어올려달라는 남성의 목소리였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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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비명을 지르는 여성의 목소리 역시 몇 초가량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학수사대는 발견된 유골이 남자가 아니라 5년 전쯤 사망한 여자의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발견된 세면도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남성의 DNA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데 경찰은 5년 전 등산을 가겠다며 외출한 뒤 행방불명된 한 명의 20대 여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품에 있던 머리카락과 유골의 DNA를 대조한 결과 두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5년 전에 내연 관계에 있었던 한 남성과 함께 등반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열심히 SOS 근방을 정밀 수색했는데 근방에서 한 남성의 모발, 면허증과 손목시계를 발견하였고 면허증을 근거로 추적해보니 역시 그 5년 전에 함께 등반을 했던 내연남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남녀가 산속에서 부상당하여 길을 잃고 구조신호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면허증과 손목시계는 그 남성의 것이 맞아도 녹음된 목소리는 해당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결국 목소리가 녹음된 제3사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실하게 밝히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구글어스에서 찍힌 미스테리 사진들은 매우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구글에선 몇몇 장소들을 아예 블러 처리하여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2002년에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집 역시 블러 처리되어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떤 작은 집은 2000년부터 살던 집 주인도 자기 집이 왜 모자이크 처리된지 모르겠다며 누가 이유를 알면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러시아의 자네트 섬 역시 이렇게 검게 칠해져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쪽에 위치해 있고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해결료 재처리 시설 역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그린피스는 여기서 하루에 100만 리터의 핵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주장을 하며 이 시설의 폐쇄 운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캉테가 역시도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커멓게 가려놨다가 다시 돌려놨다고 하는데 왜 가려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미스테리한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